어떤 직업 알고 계세요? 네. 그 주선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플로리스트. 네. 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필라테스요? 네. 스튜디오를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작게 플라워샵 하고 있어요. 같이 조금씩 키워갑시다. 좋은데요? 여자분 직진이야. 마음에 드셨나 봐. 사실 저는 꽃을 진짜로 제 이름을 걸고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좀 하얗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좋은 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딱 오늘 날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 네. 좋은 분. 네. 지은 씨 보는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설렘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옷을 사러 나간 게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저께. 평소에는 어떻게 입으세요? 노동복장. 꽃 선생님 가르치고 이럴 때도요? 아무래도 그냥 제가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화분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작업을 조경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옷이 불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막 저의 멋쟁이처럼 막 스키니진도 입고 그랬는데 지금 스키니진 입으면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못해요. 낑겨가지고. 네.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원래는 운동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을 완전 중시해가지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네. 건강 관리용으로 하루에 조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로망이 헬스장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헬스를 하고 네. 같이 씻고 나와서 만나서 이제 맛집 먹으러 가고 저 제일 좋아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한 번도 못했어요. 옷도 되게 잘 어울리게 입었지서 되게 잘 어울려. 오늘 매직 좀 예술이야 매직. 그리고 되게 말 잘한 둘이다. 저는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체력 관리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몸 관리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제가 일찍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이제 빨리 시작할 때는 거의 새벽 4시 반에 시작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거의 새벽 6시에는 꼭 일어나야지만 준비해서 이제 꽃시장을 가서 이제 꽃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내가 버텨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제가 꽃시장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정말로 3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뭐 이만큼 사오다가는 지금 뭐 이만큼씩 사오니까 체력이 예 저도 이제 일도 급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여자분이 오시기 전에는 되게 할 얘기도 많고 좀 재밌게 말을 많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예상치 못하게 나보다 말이 더 많고 말을 더 설명을 잘하는 남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그런 딱 비슷하게 하시는 그거를 제가 이제 막고 연습만 될까? 우리의 선장님 모든 것은 그녀의 시간에 의해 움직인다. 잠깐만 플로리스트잖아요. 응. 잠깐만 이거 그냥 할 수 없어. 이거 이쁘다. 살아있다게. 꼭 예쁘다만 했으면 좋겠다. 망고 빙수가 왔어요. 오 예쁘다. 우와. 생망고. 물 한 잔만 더. 네. 이걸로 떠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벼야 되나?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무슨 꽃이에요, 이거? 베랭이요. 아, 우와. 우와. 그 이거는 뭔가요? 애플민트. 아, 우와. 뭐라고? 무슨 꽃? 꽃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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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무식 프로레슬링 다 하네. 신기하다. 그리고 식용꽃이라는 것도 하셨어. 식용꽃을 올렸어. 식용꽃이라는 거 하셨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역시 전문가네. 더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꽃말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꽃말이 뭔가요? 페랭이가 국산 카네이션이에요. 아, 이거요? 카네이션 자체가 품종이 원래는 외국 거여서. 안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모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의 감사의 의미로 많이 선물을 해요. 페랭이도. 아니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요? 일단은 운동. 감사합니다. 예쁘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 그래요? 네, 운동. 자기관리? 자기관리가 저는 딱 집은 말하면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는 것 같아요. 운동한다는 의미가 자체가. 맞아요. 부끄러워지네. 왜 그러지? 아이고. 이거 마셔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저 오기 전에 썼는데 하나. 쓰셨어요? 하나 쓰실래요? 제가 많이 늦게 왔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일찍 도착해가지고. 네. 난 뭐 쓰는지 봐야지. 부담스러울래나? 망고를 먹고 있겠습니다. 안 보는 척 할게요. 안 보는 척 한다 그러면 더 신경 쓰인 거 아시죠? 진지하게 적어주세요. 저 보지 말까요? 아니요. 봐도 되나요? 네. 사람마다 고민이 다 다르구나. 어떤 거 같아요? 그 고민일까요, 저도? 이거요?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내려드릴까요? 서로 해답을 내려주면 되나요? 아니, 해답까지는 아닌데. 자, 상대방이 받고 싶은 행복을 못 채워줄까? 왜 못 채워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가 그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서 떠난 건가? 그럼 어느 부분일까? 근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잠시 후에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못 채워줬으니까 이 사람 그것 때문에 떠난 거 아닐까. 저는 옛날에는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주고 싸울 때도 만약에 의견이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애를 이어나갔는데 그러고 나면은 제가 먼저 지치잖아요, 원래. 이해를 해주는 쪽이. 저는 이해해주는 쪽은 좋은 쪽이고 이해해주는 쪽이 을의 연애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을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되게 이기적인 연애 방식이 아닌가. 자기가 평생 참을 수 없으면은 자기도 의견의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딱 순간적으로 느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기적이란 단어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너무 와닿은 것 같아요. 연애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싸움의 궁합도 있고 화해의 궁합도 있는데 싸움의 궁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무지 얘기도 안 통하고 그리고 또 화해하려고 그래도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화가 나는 방식도 다르고 화를 푸는 방식도 다르면 진짜 골치 아프지. 계속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왜냐면 자주 싸우면 결국엔 헤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많이 싸우는 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깜빡하고 있었어. 왜요? 제가 선물 가져왔었어요. 아, 진짜요? 아까 못 보셨죠? 아유, 뭘 본 것 같긴 한데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직접 이 깨 여기들 이 직접 만들어 온 건데. 우와, 어떡해. 제가 원래 이렇게 욕심이 없는데. 진짜 큰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서. 아이고, 어떡해. 우와, 진짜 예쁘다. 네. 우와. 그냥 오늘 제 마음이에요. 우와. 오늘 그냥 자기 마음. 자기인데. 자기학이요? 네, 자기학이에요. 지금에만 볼 수 있고 지금에야 이제 끝나가요. 딱 저희 같은? 딱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우와. 네, 오늘 제 마음이 수줍음이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어떡해? 이 작약? 수줍. 아. 수줍음이 꽃말이에요, 작약이. 우와. 향 진짜 좋죠? 제 향수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진짜요? 어머! 어디 코를? 그냥 어깨 많이 걷는 것 같아. 그러면 잠시만요. 비밀 고민 하나씩 써봐요. 아 비밀 고민이요? 네. 비밀 고민. 비밀 고민?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좋아요.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어, 정말요? 네. 그럼 저는 맛있는 밥? 좋아요. 얼만가요? 어우, 꽃이 진짜 예쁘네요, 멀리서.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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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지? 일로 갈까요? 음식이요. 어디로 가지 음식 있어요? 저도 몰라요.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올 때 제 경복궁부터 걸어왔어요. 안 더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걷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오늘 또 한 건 했네요. 자, 그리고 그런 얘기 끝에 서로에게 안 보여주는 고민이 하나씩 있었는데 상대한테 빠지는 모드에 온이 되면 연애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온이 된 것 같아. 온이 됐단 뜻.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나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가 지금 안 보여준 거니까 만약에 보여지는 거였다면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생긴 고민인 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한테 자랑한 남자는 이렇게 썼어. 나의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그리고 누가 말했다 이렇게 쓰잖아. 냉이꽃. 냉이꽃 기다려. 찾아봐. 냉이꽃. 냉이꽃 꽃말이 뭐야? 냉이꽃에 꽃말을 쓴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쓰신 거지. 자, 내가 볼게요. 냉이꽃 꽃말이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 와,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 녀석들 진짜. 나를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거야?